안녕하세요. 부천FC U18 주장 이병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부천FC U18 송신입니다. 축구선수로서 한 시즌을 준비하면서 동계훈련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형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 형들이랑 같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저희도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앞으로 팀에 돌아가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팀에서 하던 것보다 더 수준 높은 훈련이나 강도에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동계훈련, 이제 팀의 동계훈련도 한 번 더 남았는데 이제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좋게 봐주셔서 저희한테 기회를 또 주시고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가 와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팀에서 확실히 훈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 15세 때부터 싸운 게 있어서 덕분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신인은 외적인 면은 당연히 뭐 워낙 성실하고 운동장 안팎에서 다 먼저 솔선수범이 되는 친구다 보니까 그게 다 경기장에서 드러나거든요. 신이가 얼마나 성실한 선수인지 남들보다 더 한두 발 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저희 부천 프로팀과도 맞는 색깔이고 또 신이가 미드필드에서 많이 간결하게도 가져갈 줄 알고 또 템포에 맞게끔 어떨 때는 자기가 볼 배급을 가져가면서 운반해주고 이런 역할을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팀에서도 항상 저희 팀 에이스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이곳에 와서도 감독님께서 과연 프로 형들이랑 같이 이게 견주어 봤을 때도 신이가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한번 이제 보시고자 한번 신이를 데려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병찬이는 이제 확실히 18세 팀에서 훈련하고 경기하면은 압도적인 피지컬이랑 스피드가 있어서 상대 공격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주장으로서 리더십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면이 이제 프로 팀에서 많이 주목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늘 그냥 모든 게 새롭고 그냥 이 형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다 좋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은 네 꼽자면은 준영이 형 김준영 선수가 가장 생활하면서도 뭐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가 처음이라서 다 이렇게 얼어 있는데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후배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경기장에서도 또 신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포지션 선배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프로 형들이랑 저희랑은 또 템포적인 면이랑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먼저 선배로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해 주시고 많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해서 준영이 형이 저희한테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네, 같은 포지션에서 또 최지영 선수 운동장에서 하는 거 보면 컨트롤 패스가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느껴져서 그 경기도 같이 뛰었었는데 확실히 상대해 봤을 때 어렵다는 걸 느껴져가지고 일단 기본기가 확실히 저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있어가지고 모든 면에서 좀 네, 우월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장소가 훈련 전에나 경기 전에나 미팅하는 장소인데 미영인 코치님께서 항상 훈련 전에 세션을 정리해 주시고 보드에 선수들이 그걸 보면서 필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어가고 훈련 전에 한 번 더 어떤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바로 자기가 이미지 메이킹 했던 거를 시도해 보고 또 안 됐을 때는 바로 감독의 코치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다시 또 개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프로에서는 좀 더 감독 코치님들이 스태프들도 많고 저희 유소년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훈련해보면서 세션을 여쭤봐주셨지만 모든 훈련 자체가 저희 18세에도 굉장히 감독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지만 프로에 왔을 때는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수준을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고 훈련하면서도 저희가 웜업 세션 그리고 패스 게임 그 다음에 경기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 단계는 다 비슷한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18세 훈련보다는 좀 더 미리 생각해야 되고 터치나 패스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모든 훈련 세션이 저희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여기서 가장 많이 했던 패스 게임이 기억에 남는데 패스 게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투터치 안에 다 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형들도 확실히 빠르고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겪는 어려움이 좀 컸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상황에서 아까 병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김준영 선수가 여러 가지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
저는 일단 드리블이나 컨트롤, 패스, 볼 만지는 거를 강점이라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형들은 그것보다 확실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연습 경기 때 생각하면서 플레이했는데 그런 점은 저의 강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 같고 전부터 약점이었던 이제 피지컬이나 그런 스피드 그리고 킥이나 슈팅 이런 거는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프로 형들이랑 확실히 같이 부딪혀 보니까 형들이 피지컬적으로도 확실히 강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시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그래도 제 강점은 그 팀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좀 더 동료에게 도움되는 말이나 좀 더 파이팅 넘치게 다 같이 압박 타이밍을 설정해서 같이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제 강점은 아직 형들이랑 해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앞에서 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터치 플레이고 저희가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고 압박이 빨리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볼을 잘 잡아놔야 되고 받는 사람이 편하게 더 볼을 잘 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각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. 일단 팀적으로는 리그에서는 4위 안에 들고 싶고 대회에서 하나는 우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팀 훈련도 겪어봤기 때문에 내년에 시즌 끝나고 프로팀에 올라가고 싶습니다. 신이가 팀적인 목표를 잘 얘기해줘서 저도 같게 생각하고 있고요. 팀의 주장으로서 아무래도 부상이 없어야 모든 경기에 다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항상 팀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돼서 몸 관리를 잘하고 모든 경기에 나서서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저희 부천FC U18 선수단 동계도 이제 앞두고 있고 동계가 끝난 후에는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잘 열심히 준비해서 큰 부상자 없이 저희 좋은 경기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